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박지웅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지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진짜 배우고 싶네요. 네? 그럼 개그. 아유, 무슨 개그예요. 타고나는 거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아,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시려고. 저도 방송에서 좀 웃기고 싶은데. 네. 잘 안 되네요. 아, 우리 저 차장님은 뭐, 아, 컨텐츠로 승부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렇게 한번 또 오늘도 컨텐츠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꽤 좋았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막 웃고 떠들어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많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1조 샀습니다. 뭐 이거 끝입니다. 그냥. 아... 오늘 하루 정리는 이걸로 뭐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전이 한 5% 올랐어요? 아, 5% 더 올랐죠. 더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5.4%가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5.7%까지 올랐는데 네.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뒤에서 뒷심을 발휘하면서 쭉 끌어올렸습니다. 네네네.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39포인트 상승해서 2256포인트 네. 한 20포인트 정도 남았어요. 그 코로나 이전에 이제 가장 높은 지점 네. 거기까지 한 20포인트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데 상승 종목수가 339종목, 하락 종목수가 490종목. 뭐야? 하락이 더 많아요? 네.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가 5% 오르면 지수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지수에서 26포인트 오른 효과가 나거든요. 오늘 아. 삼성전자 오른 게 아. 39포인트 오른 것 중에 26포인트를 삼성전자가 삼성 빼면 13포인트 오른 거예요? 거기에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습니다. 우선주가 2.4포인트 아, 그래요? 그러면 29포인트가 삼성전자 혼자 책임진 거고요. 네, 나머지는 네. 이제 10포인트는 나머지 종목들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야, 오늘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뭐 게임 플레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수급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샀습니다. 1조 3천억 원. 네, 외국인이 최근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 뭐 조만조만씩 이제 사고 그랬었는데 많이 사봐야 뭐 4천억, 5천억 이랬었는데 오늘 1조 3천억. 이 중에 삼성전자를 네. 9천억 이상 샀습니다. 아, 역시 그 환율이랑 달러 하락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까? 외국인 들어온 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오늘 환율이 5원 빠지다가 네. 종가에는 80전 상승으로 끝났거든요. 네. 1196원 90전으로 끝났습니다. 네. 외국인이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뭐 경제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네. 오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산 거는 TSMC? 네. 요 이슈가 컸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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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네. 그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에서 어제 나스닥에서 12% 올랐을 거예요. 네, 네, 네. 대만에서는 상한가 같고 상한가가 10%인가 그런 것 같은데 대만이 2.6% 어제 오늘 말고 어제 2.6% 오르는 거에 TSM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네. 이틀 동안 미국 시장에서 TSMC가 20% 이상 올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인텔이 6나노 위탁 생산 주문을 이제 TSMC에 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뉴스가 나왔죠.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인텔이 급등을 했고 근데 이거 삼성이 좀 기대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뭐, 삼성 쪽으로 안 왔고, 왜냐면, 아, 이게 인텔이 만드는, 인텔이 모바일 AP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게, 애플이, 물론 이제 모바일 AP는 아니지만, 네. 이제 맥에 들어가는 이제 칩이지만, 직접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TSMC에 주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인텔은 자기네들이 이제 모바일 AP를 만들다 보니까, 삼성에 주기엔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 삼성의 단점이 그거거든요. 아... 자기네들이 이제 통신 칩도 만들고 모바일 관련된 칩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경쟁에 위치해 있군요. 네, 경쟁 업체들이 아무리 이 보안이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맘만 먹고 베끼려고 하면 이거 그렇겠죠. 예. 같은 그룹사 내에서 어떻게 잡아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올랐냐? 왜 올랐어요, 진짜? 삼성이 또 PC, CPU 이런 건 안 만들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야에서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GPU 이거 수주를 삼성 쪽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퀄컴도 5나노 때 통신칩 이거 네. 어쩔 수 없이 삼성 쪽으로 줬습니다. 예, 10나노 미만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뿐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인텔도 TSMC 이용하고 애플도 TSMC 이용하고 하면
TSMC는 이제 파운드리는 공장이 있어야 이제 뭐 캐파가 10개 정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이 만들어봐야 12개, 13개 이 정도일 텐데 네네. 다 몰려가면 걔들이 만들 수 있겠느냐. 일정 부분 낙수효과 이런 건 삼성전자로 갈 것이다.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9월 되면 이제 TSMC가 화웨이랑 결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화웨이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사실. 그 삼성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면. 근데 화웨이 거를 만약에 삼성이 만들어주면 혹시 삼성에 좀. 미국이. 안 좋게 볼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삼성에서 잘 해결을 해야겠죠. 미국은 네. 정치적으로. 그건 이제 국가가 나서기도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네. 어찌됐든 간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 5월부터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5월 네. 말부터. 그런데 오늘 드디어 1조 가까운 금액을 사면서 개인들은 계속 팔았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계속 팔았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2200선에서는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했었고 네.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별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 가지고 설레발치기에는 뭐 좀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1조 3천억을 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급인 것 같고요. 아까 환율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환율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환율대는 아닌 것 같아요. 1200원 떼면 원달러 환율이. 네. 그런 점에서는 오늘 굉장히 대형주라든지 코스피에는 의미 있는 하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코스닥은 6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요. 네. 제약바이오가 뭐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뭐 기존에 올라가던 오늘 뭐 신풍 아까 무슨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던데. 신풍이요? 네. 신풍제약과 관련돼서 뭐 네. 단타쟁이들이 오늘 무슨 뭐 신풍제약적으로 다 몰렸다 그런 재밌는 표현을 누가 해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신풍제약 이런 쪽들이 오늘 막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하한가에서 막 플러스까지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네. 얼마 전까지는 네. 그런 제약 바이오들이 급등하면서 중소형주들 바이오 이런 쪽을 많이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코스닥이 좀 덜했고 코스닥도 오늘 6포인트 올랐지만 상승 종목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상승 종목수는 620종목, 하락 종목수가 610종목 거의 뭐 비슷했고요. 특징주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VR, AR 관련돼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을 해라. 아까 말씀하신 그 신품 관련해서는 천하제일 단타대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천하제일 단타대회. 그 표현이군요. 단타쟁이들이 여기 다 모여가지고요. 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특히 개인들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네, 이게 신풍제약이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로 끝났거든요. 오늘이요? 아니, 3일 전에. 아, 전에? 예, 예. 뭐 16만 원에서 한 번에 60%면 그냥 회복 불가능합니다. 네. 뭐 2, 3일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특징주로는 AR, VR 뭐 요거 말씀을 드렸고 아시아나항공이 네. 국유화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 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20% 급등했고 한미사이언스 뭐 뒤에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 하시니까 네.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지금 오늘 지금 그 하나금융투자의 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는 오늘 많이 바쁘셨을 겁니다. 네네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후보 물질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갖고 바이러스 후보 물질이 네네네. 가능성이 있다. 네. 네. 여기다 또 한미약품이 포지오티닙 이게 폐암과 유방암 치료제거든요. 네. 임상 이상 긍정적인 결과가 조금 나오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오늘 급등을 했다라는 것을 특징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뭐 장은 이 정도로 정리합니까? 아니면 뭐가 좀 더 있습니까? 뭐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실적도 있고 실적 하나만 좀 볼까요 그러면? 뭐 실적 오늘 중요한 쪽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중요한 기업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 네. 삼성 SDI, 삼성전기, 현대제철 이게 업종 면에서 다 이제 대표 기업이거든요. 네. 예, 삼성 SDI는 컨센서스 대비해서 30%나 잘 나왔습니다. 삼성 SDI? 네, 2차전지. 네. 여기는 소형전지 매출이 좋았고요. 네. ESS 이쪽이 해외 수출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네. 네. 작년 대비해서는 물론 이제
이익이 줄었죠. 근데 예상치보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고, 이거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을 확인해 준 결과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현대제철이 컨센서스가 200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흑자 전환했습니다. 전기고로가 이익성이 좋아졌고, 건설 네. 경기가 좋으면서 네. 이제 봉영강 매출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경기 민감주가 바닥이 지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 어떻게 보면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삼성전기가 컨센 대비해서는 41%나 덜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제 모바일에 대한 부담. 네. 갤럭시 S가 안 팔렸잖아요. 아이폰도 안 팔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좀 적게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이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오늘 삼성전기도 많이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네. 오르면서. 삼성전기가? 네. 삼성전기 왜 올랐을까요? 전자 올라서 따라 올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이폰에 네. 카메라 네. 부품 네. 그거 소식 들렸지 않습니까? 어떤 거였죠? 아유, 그럼 그 모든 뉴스에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돼요. 네. 그 아이폰에 네. 들어가는 네. 카메라 있잖아요. 있죠. 카메라를 보통 이제 LG 이노텍 네. 여기서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삼성전기도 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제가 몰랐습니다. 정보에 빠르시네요. 네, 이런 거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기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끝이에요? 네, 뭐, 좀 더 할까요? 또 아니, 좀 아니, 있긴 한데. 됐습니다, 됐습니다. 공화당 부양책 이거. 이것도. 공화당 부양책 됐고요. 네. 네,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러면,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우리, 저, 박정희 차장님은 시장 컨센 대비 이런 리포트들 혹은 뭐 이런 보고들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뭐 겸손하죠, 항상.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맞을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서요 우리 박재현 차장님을 위한 공진당이라는 한약을 또 만드셨답니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몸에 네,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몸이 좋은 거고 가격도 고가고 비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린다는 거니까요. 요거 가실 때 꼭 챙겨가시고 네. 예, 항상 우리랑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깔끔한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신 우리 벤키스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